끝이 아닙니다.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 야, 이런 오늘 또 잠 못 자는데. 세상에, 한 군데서 이게 얼마를 캐는 거야. 아, 한 군데서 요거 캐면 한 접시 되겠다. 이제 딱 얼면 노지에서 냉이 캐긴 어렵거든요. 이제 냉동에 저장해 놓은 냉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냉동보단 생이 낫죠? 좋을 때 좀 캐놓는 것도 괜찮아요. 냉이가 냉장고에 그냥 냉동 말고요, 냉장고에 씻지 않은 상태로 넣어두면 굉장히 오래 보관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굳이 냉장고 안 넣고 그냥 실온에도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캐놓으면 먹겠죠? 냉이가 캐다 보니 점점 많네요. 아, 이러면 또 실증나죠? 배부른 고민? 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저 오늘 느타리 버섯 활용해서 샤브샤브를 할 건데, 제가 냉이도 뜯어왔잖아요. 이거 도시 자연인님께서 갖다 주신 느타리 버섯이에요. 일단 이걸 먹으려면 물에다 좀 불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것 보세요. 자연산인 게 티가 나죠? 이게 이끼도 있고요. 무슨 나무 껍질도 붙어 있고요. 그러네요. 얼른 물에 담가 볼게요. 저도 궁금해요. 한 번도 안 해 먹어봐서. 자, 지저분한 걸 좀 띄고서 물에 담가야죠. 자, 좀 불려볼게요. 와,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세상에, 느타리 버섯이 이렇게 부풀었어요. 제가 담글 때는 조그매 보였는데 부푸니까 완전 크기가 이렇게 커졌어요. 세상에. 이 귀한 버섯 제가 오늘 샤브샤브에 넣어서 먹을 거예요. 다른 재료 보여드릴게요. 이거 큼직하게 넣어서 좀 먹어보고, 남은 거는 잘 냉동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잡채도 해먹고 여러 가지 활용해 볼게요. 와, 재료가 엄청 푸짐하죠? 이것 좀 보세요, 여러분. 제가 들판에서 뜯어온 냉이에요. 저 냉이 샤브샤브는 오늘 처음인데, 여기 도시자연이님이 주신 느타리 버섯 불렸고요. 봄동 준비했어요. 마트 가니까 봄동이 벌써 나와 있네요. 아, 마트 갈 일이 없어서 시장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오늘 샤브샤브 때문에 시장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숙주 넣을 거고요. 저희 어묵 좋아해서 어묵 넣고요. 이거 팽이버섯이에요. 자, 얼른 맛있게 해서 먹어볼게요. 자, 샤브샤브 육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요즘은 마트에 가면 이 샤브샤브 육수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굳이 집에서 양념 안 하셔도 돼요. 그 육수로 간을 좀 맞춰주시면 돼요. 자, 좀 더.
와, 맛있네요, 육수. 좋아요. 와, 오늘 샤브샤브의 이 풍성한 재료 끝내주지? 대박이지? 엄마가 이 도시자연님이 주신 이 느사리 버섯을 귀하게 먹으려고 들판에서 냉이도 뜯어왔다 갑니다. 너무 끝내주지 않나요? 아, 재료. 자, 이건 봄동이요. 봄동. 아, 봄동 너무 좋아. 봄동. 그리고 이거 자연산 느타리 버섯, 숙주, 팽이 버섯. 오뎅됐어요. 냉이가 익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냉이는 좀 더 넣어봐야겠다. 자, 차돌박이. 와, 진짜 끝내준다 이거. 어? 빠진 거 있다. 이 중요한 샤브샤브에 쑥까지 들어가야 줘야지. 그만 먹어봅시다. 잘 먹게. 이제 먹어도 돼. 엄마는 너희가 다이어트 한다 그래가지고 샤브샤브 준비한 거야. 이 샤브샤브는 살이 안 쪄. 열량이 안 많아. 근데 여기다 간장을 찍어 먹으면 열량이 세지잖아. 그래서 간장 찍어 먹지 말자고. 사이는 먹는데. 나도 먹을래. 저는 간장 부었는데. 나도 먹을래. 간장 아니야, 저거. 알어. 이거잖아, 이거. 과합이 있어서 좋겠다. 그치? 와. 냉이가 들어가서 향긋함이 추가가 됐겠다. 냉이에서 이렇게 약간 물이 꺼내지네. 냉이가 삶은 물이 까맣게 나오거든. 아, 그래? 냉이 익었을까? 먹어볼게. 와우.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와! 냉이 익었어? 그래. 냉이 먹어봐, 냉이. 너무 맛있어. 와, 냉이 샤브샤브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미쳤다 이거. 나,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지금 먹어야 돼. 너무 잘 익었어. 가자 가자. 와, 너무 향긋하다. 와. 야, 냉이 샤브샤브 맨날 먹고 싶다, 야. 대박. 이거, 도시자연이님이 보내주신 자연산 느타리. 그렇지. 느타리 진하네. 쫄쫄쫄. 야, 냉이 먼저 먹어야겠다. 뿌리가, 뿌리가 저기야. 푹 익었어.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냉이 완전 보양 먹어요, 저. 너무 맛있어. 와, 이거 구독자분들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꼭 해드셨으면 좋겠는데? 식감 따라. 봄동도 맛있어. 이 겨울에는 안 맛있는 게 없는 것 같아. 다 맛있어. 아, 맛있어. 향긋해. 냉이 완전 탑이다. 어머, 나 고기 한 번도 안 먹었거든, 지금? 엄마는 지금 이 음식에 맛 평가를 한다면 예술이라고 봐. 아, 이건 예술이야, 예술. 이제 고기 한번 먹어볼까? 세상에. 냉이 향이 온전히 느껴져. 양념물 덕지덕지 칠하진 않았잖아. 어, 맞아. 감탄사가 절로 나와.
진짜 맛있어요. 채소의 향이 밴 이 어묵. 와, 진짜 맛있겠다. 맛있어? 말이 표현이 안 돼. 엄마 이거 냉이 피울 때 들판에 혼자 있었거든? 외로웠어. 아 진짜? 그나마 냉이 캐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신나 캤는데 나무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더라. 와 냉이 다 먹겠네? 다 먹어야죠. 난 냉이가 다 남을 줄 알았지. 다른 재료 먹느냐고. 와 두겹 끝내줘. 와 냉이 여기다가 차돌박이를 하나 올려봐. 난 냉이로 사부사부 차 처음 먹어봐. 완전 발견이다. 발견. 자연산 느타리버섯. 난 생전 처음 먹어봐 사실. 이 자연산은 오늘 볶음밥 재료예요. 냉이, 숟갓, 당근. 제이가 오늘은 밥 볶아준대요. 계란도 넣을 거예요. 계란 두 개면 되겠습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먹어? 아니 아직이야. 맘마 먹기. 아니 안돼 이거는 냉이 죽이네? 냉이 계란 죽이네. 냉이 계란 죽이네. 겁나 맛있어? 진짜 채소의 향이 다 느껴져. 냉이, 쑥갓, 버섯, 당근. 참기름 한 방만 더 하겠어. 아, 참기름? 한 방. 아, 엄마 참기름 별로 안 좋아해. 깨우는 게 좋아. 내가 원하는 죽 차이는 딱 이 정도거든요. 와, 맛있다. 어, 딱 이 정도. 아까 엄마랑 새해를 위해 살짝 묽게 했는데 난 딱 이 정도가 좋아. 최고. 아, 이게 안 맛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들판에서 냉이 뜯느냐고 힘들었는데 맛있어야지. 도시자연이님이 이 느타리 버섯을 찾기에 얼마나 다니셨겠어. 여기저기 그러니까. 다리 품파는 건데 그러니까. 맛있어야지. 대야 이게 제2의 음식 솜씨일까? 아닐까? 이건 내 음식 솜씨가 아니지. 그냥 국물에다가 밥만 먹고 건데. 네. 너무 맛있다. 근데 네. 태희가 그러는데 내가 죽 끓이는 거 그 맛 안 난대 자기 하면. 그래? 응. 죽은 항상 제이가 끓여야 되네? 내가 죽에는 좀 일가견이 있나 봐. 아 여러분 오늘 정말 너무 잘 먹었어요. 역대급. 완전 이거는 환상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네요. 여러분들 냉이 뜯어서 샤브샤브 한번 해보세요. 다른 채소들하고 섞어서. 아 정말 짱이에요, 짱.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